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전거래일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연이은 호실적 발표와 함께 3대 주요 지수 모두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 사상 처음으로 3만 5천선을 돌파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받아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개장 이후에는 탄력이 줄어들면서 코스피 지수는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 0.25% 낙폭으로 3,246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다시 장중 1,153원까지 올라서면서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다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외국인은 1,300억 원 가깝게 또 기관 역시 1,000억 원 이상 매도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거래 연속 오르면서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1,060선까지 오르면서 다시 한번 연중 고점을 높였고요. 현재는 1,057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역시 개인이 홀로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들 가운데서는 가상화폐 창투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올해 안에 비트코인 결제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고 있고요. 또 메타버스 그리고 2차전지 소재 부품주들이 오늘도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개별주 가운데에서는 네이버가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실적 모멘텀 있는 개별주들 위주로 탄력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메타버스와 2차전지를 중심으로 한 개별주 장세, 오늘도 지난주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7월의 마지막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 그리고 종목별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식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저희가 드린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은 김상현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소폭의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오늘 시장을 요약을 하면요. 네. 미국만 신났습니다. 네, 미국만 신난 흐름이고요. 뭐 네.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렇고 뭐 미국의 이 상승 장세를 못 따라갑니다. 이 미국 증시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오르고 또 이제 실적에 또 주목을 하고 또 뭐 미국은 또 코로나 확진자수도 많이 나오고요. 유럽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는 돈 자금 자체가 뉴욕에만 좀 몰리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증시가 뭐 다우가 사상 처음으로 3만 5천 포인트 넘었고 나스닥도 곧 1만 5천 포인트가 넘어가는 흐름인데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뭔가 시장에만 침체되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뭔가 이제 상승이 나올 때 대금이 부족해가지고 뭔가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구간이지만은 조금 힘에 부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도 뭔가 이제 미국장 못지않게 좋으려면은 그에 따른 이제 명분이 좀 필요하죠. 네, 일단은 뭐 제일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기업들이 일단 실적들이 잘 나와야 되고요.
이번 주에는 뭐 오늘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이제 우리가 웬만큼 알만한 기업들은 다 실적 발표들이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LG전자를 포함해서 뭐 LG 디스플레이도 이번에 하고요.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이번 주에 있고 하이닉스도 이번 주에 있고 삼성 SDI, 뭐 삼성 카드 등 뭐 웬만 삼성 바이오까지 삼성 그룹주들이 줄줄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삼성 그룹주들 수급들 그 다음에 뭐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그 후에 컨퍼런스 콜 내용들까지 그 뒤에 주가 움직임을 봐야 이제 우리나라도 실적에 따라서 증시가 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주 중에 이제 또 FOMC도 있기 때문에 이제 목요일부터 또 FOMC 장세를 좀 받을 건데 FOMC도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것은 딱히 뭐 크게 없긴 합니다. 뭐 이번에 금리 변경할 건 아니고요. 근데 뭔가 이제 이번에 7월 FOMC는 사실 뭐 정책을 크게 바꾸는 건 아니지만은 현재 시장을 진단하고 다음 FOMC의 전망을 얘기해주는 진검다리 역할의 FOMC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될 게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둔화가 될 것인지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자신감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시장은 정부 정책으로는 어떻게 좀 통화 정책으로는 어떻게 나갈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좀 해주면은 지난주, 지지난주 안 좋았던 이 흐름들은 좀 만회가 되면서 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는 아직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실적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눈치 장세에 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얘기가 좀 아까 이제 미국만 좀 신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미국은 지금 뭐 경기 둔화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보다는 지금 유럽에서 계속 돈을 막 더 찍어내니까 유럽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의 통화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달러가 비싸지니까 환율이 점점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이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조금 더 강화하고 옥죄이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가 성장한 탄력을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랑 우리나라랑도 분명히 괴리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금리 측면에서 아직까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이 장단기 금리차가 굉장히 축소되어가지고 급격하게 축소될 만큼 단기 금리는 올라가고 장기 금리는 내려가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도 지금 통화 정책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금통위에서나 이런 데서 뭔가 조금 더 통화 정책들을 얘기 좀 해줘야 되고 뭐 이번에 8월 달에는 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단기 금리는 오르지만 경기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사람들 눈에는 또 보이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이렇게 보면은 사실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은 금융주입니다. 이럴 때 금융주들이 피해를 좀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금리 차가 조금 더 벌어져야 장기 금리는 조금 더 올라오고 단기 금리는 조금 안정세를 찾아야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처럼 뭐 사상 첫 뭐 3,400, 3,500 돌파 이제 이런 식으로 뉴스를 또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내에서는 뭐 코로나 관련된 뉴스도 다 중요하지만 통화 정책과 관련돼서 조금 더 시급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좀 투자하기 조금 어렵다는 좀 측면도 있고 그렇지만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너무 몸살이지 마시고요. 오를 땐 좀 차익 실현하시고 떨어질 땐 매수 시점 가져가면서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 모멘텀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현재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기업 실적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2분기 실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2분기 경기 피크아웃 우려가 최근에 계속 언급이 됐던 만큼 3분기 전망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 함께 잘 체크해 보시고요. 또 이번 주에 있을 FOMC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우리 시장은 살짝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 같다라는 전망 함께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골수에픽 종목 리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비덴트입니다. 비덴트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인데 오늘 굉장히 이 섹터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비덴트 좀 어떻게 볼까요? 비덴트 아까 말씀해 주셨죠. 아마존 네. 뉴스. 네, 아마존 뉴스 이제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가상화폐 관련된 인원을 이제 확충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해서 골수에픽으로 나왔었던 이 비덴트가 오늘 한 15% 올라와서 이제 목표가를 이제 상회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전략부터 말씀드리면요. 조금은 지금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좀 해주시면서 추후에 눌리면은 뭐 다시 공략하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부가적으로 비덴트 지금 문자 중에서 이제 네. 15,000원 정도에서 매수가 가지신 분들이 이제 종목 상담 문자도 좀 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덴트를 뭐 저희가 고수익 때 매수하신 분들을 제외하더라도 좀 위에서 샀다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번에 조금 정리했다가 조금 좀 눌려주고 좀 조정 나왔을 때 이번에 정리한 것 좀 다시 사주고 이렇게 좀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해줘야지 위에 있는 분들도 손실이 빨리 복구가 되고요. 밑에서 사신 분들도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명분들이 나옵니다. 이번에 뭐 비트코인 자체의 뭐 가치가 뭐 되게 좋아가지고 비덴트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은 아마존에서 좋은 뉴스가 이제 하나 나오면서 단기 급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목표가를 설정해드렸던 게 지난 강한 매물대가 있었던 구간이니까 오늘 뭐 엄청난 거래량 나오는 거 아니면은 이 상승 탄력을 다 유지하기 좀 어려울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저희 목표가 상회하기 때문에 조금 정리해두시고 이게 픽으로 나온 종목들이 생각보다 뉴스들이 터져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수급들 들어올 때 좀 많이 검출되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의 픽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계속 소개시켜드리고 있긴 하지만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그래도 좀 멀지 않은 시간에 되게 오래 걸리지 않은 시간에 또 올라올 종목 많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좀 단기적일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 실현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의 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을 하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또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중에서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7월 26일 고수의 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총 7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오늘의 고수의 픽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이라던가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질문들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또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고수의 픽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번 종목입니다. 지난주에 계속 두 글자, 세 글자만 나오다가 네. 오늘은 좀 오랜만에 다섯 글자의 종목입니다. 자, 5로 시작한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 첫 번째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오랜만에 첫 글자가 이제 한글이 나와가지고요.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지난주에 계속 이제 알파벳이 먼저 나왔었는데 네. 한글이 나와가지고 이제 유튜브 채팅창에서 오답들을 많이 이제 시도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오늘 종목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4만 원대 이제 거래가 좀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아까 이제 비덴트 말씀드릴 때도 좀 드렸지만은 이 고수의 픽이라는 게 뭐 저희가 뭐 장을 끝나고 다 뒤져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어느 부분은 기계에 맡겨가지고 사실 저희도 이제 직업으로 주식을 본다 하지만은 하루에 뭐 2천 몇 개나 되는 것들 다 일일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기계에 맡겨서 프로그램을 좀 시켜놓는 흐름들인데 네.
이런 데 의존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잊혀질 만한 것들도 다시 한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종목은 이제 많이들 잊혀져 있는 네. 이제 5G고요. 많이들 잊혀져 있고 또는 잊혀지지 않은 분들은 바닥이 어딜까 많이 궁금해 하실 만한 5G 종목이에요. 바닥이 어딜까, 이제 바닥은 잡혔을까, 이제 올라갈까 정말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5G 종목들이 요즘 들어서 뭐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주에 한두 번씩 계속 좀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럴 때 5G도 한 번씩은 다시 보면 좋겠다라고 좀 보이고요. 네. 5G가 뭐 지난주에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KMW부터 해서 국내 5G 투자가 다시 재개된다. 그 다음에 해외 5G 네트워크를 고도화한다. 이런 뉴스들 나오면서 지난주에 뭐 KMW, 에이스테크 이런 종목들이 먼저 강세를 보였는데 이제 그때 들어온 수급들을 기반으로 이제 5G 업종들도 조금씩은 그래도 바닥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여주고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인 추세상 조금 더 좀 추세를 좀 뒤집을 수 있는 구간까지는 와있기 때문에 아직 뒤집은 건 아닙니다. 뒤집을 수 있는 구간까지는 와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조금 매수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좀 적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이 회사 같은 경우 다른 5G 종목들이 좀 다른 점들을 좀 찾아야겠죠. 다른 종목들은 뭐 삼성전자에 납품한다, 뭐 어디에 납품한다 다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매출이 한국의 60%, 그 다음에 미국의 24%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냐, 미국에서 5G 고도화 관련된 이슈 나오면은 그래도 조금 더 시세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런 점들 참고해 보시고요. 5G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같이 한번 네. 볼 수 있는 기회이긴 한데 그래도 가격적으로는 오늘 우리 고세 픽에서 나온 이 종목이 가장 좀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5로 시작한 5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이제 5G 통신 장비주들이 서서히 조금씩 관심이 좀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디가 바닥일지 정말 올해 들어서 궁금해하시고 답답해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바닥이 이제야 좀 보인다라는 분석까지 함께 주셨고요. 이제 국내에서 이제 5G 투자가 재개가 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또 매출 비중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5G 관련주 내에서도 좀 이 종목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런 거는 없나요? 특별히 뭐 없고요. 원래는 장비 하면은 네. 뭐 다른 종목도 되게 많고 다산 네트워크 저번에 한 종목도 좀 있곤 한데 네. 일단 오늘은 수급 이게 전체적으로 장비가 있고 그 소재가 있는데 장비가 저번 주에 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소재 쪽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되게 반가우셔서 그런지 오늘은 오답이 안 나고 정답을 막 보내주고 계시는데 일단 나온 오답은 오로나민 씨와 오징어 짬뽕 있습니다. 오늘도 약간 이형 전문가님 취향인데 그렇죠. 근데 아마 이영재 전문가님 어떤 거 고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중에 고르라면 오로나민 씨가 재밌네요. 그렇죠. 저도 오로나민 씨 한 표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오답도 오늘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월요일에 약간 텐션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오답과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5G 통신 장비주다라는 설명까지 들어봤는데 2차 힌트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드릴 거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 볼 문자는 44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재룡전기 매수가 7,180원에 비중 10%입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재룡전기 지난주에 좀 등락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가는 6,53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한 7,500원 선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다 반납을 한 흐름입니다. 전문가님, 이 부분 손절을 고민해 봐야 될까요? 손절 충분히 좀 고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딱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추세 자체가 지난번에 이제 시청자님 매수한 이후부터 좀 치고 가야지 이제 좀 종목적으로도 좀 수익을 좀 내기 좋은 구간이었는데 이번에 뭐 지난번에 매수세 들어왔던 게 뭐 단 며칠 만에 그대로 빠져나가고 전체적인 추세상 좀 나아진 것들도 없고 그 다음에 차트상 봤을 때 이제 제가 별로 안 좋아라 하는 이제 위쪽에 좀 뚱뚱한 음봉들이 많은 이제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요. 올라와도 사실 제약이 있고 올라오기도 쉽지가 않은 구간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있었던 이런 지지대 정도는 밟고 올라가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해서 저는 이 단기 관점으로는 좀 손절을 진행하시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또 말이 좀 다릅니다. 전기 업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지금 또 투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업종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전체적인 추세상으로도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 종목들도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 전기, 전선, 이제 이쪽 업종들은 전력 설비, 이쪽 업종들은 더 올라갈 수 있, 왜냐면은 그 우리가 태양 발전을 해도 새롭게 발전을 꾸려야 되고, 전선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어떻게 보면 새로 해야 되는 것들이 친환경 발전, 이란 명목 하에 전부 다 올라가 줄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지금 여기서 7,180원 비중 10% 다 붙들고 막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꼭 이 종목이 아니어도 뭐 다른 전기 종목들도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전기 업종들은 괜찮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좀 꺾였기 때문에 일단 지금 손절을 하시는 거, 오늘까지는 보시고요. 내일까지 해서 양봉 안 나오면은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전기 관련주들 중장기적으로는 전망 괜찮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손절을 고민해 봐야 하는 구간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일까지 양봉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손절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803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생명자원 매수가 5,582원에 비중 20%입니다. 저 고점에 들어간 건가요? 매수 후에 계속 떨어지는데 조언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사료 관련주인데 지난 5월쯤 원자재 관련 종목, 가격들이 많이 급등을 하면서 그 당시에 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급등한 이후로는 계속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도 고점 부근에 매수하시긴 했죠.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지난번에 올랐을 때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 이슈들, 그다음에 그때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특히 그 식품, 옥수수 이제 이런 가격들이 많이 오르면서 이제 이 종목도 사료 관련 주 이제 올라가는데, 일단 뭐 미래생명자원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긴 합니다. 첫 번째는 뭐 인플레이션, 음식물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면 되고요. 옥수수 가격만 치솟거나 이제 그러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작년, 재작년에 한참 있었던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미래생명자원이 식품을 납품하는 이제 회사들이 뭐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라든지 이런 이슈들 좀 터져준다라고 하면은 시세는 다시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긴 합니다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려워요. 단기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올라올 때는 매수 거래를 이렇게 빵빵 터트려가면서 올라왔는데 지금은 거래 없이 한없이 이렇게 빠지고 있거든요. 이런 구간에서는 솔직히 저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솔직히 버티면 한 번 쓰면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버티면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이지만 그 시간과 그 출발점을 지금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좀 어려울 때는 비중을 좀 줄여두고 조금 더 자리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 다시 사두거든요. 그 지금 좀 손절해두고 나중에 좀 빠진 가격에 다시 사면 더 주식도 더 많은 개수를 살 수가 있고, 더 많은 개수를 샀으면은 떨어졌을 때 10% 떨어져서 원래 똑같은 주식 쓰면 올라갈 때 12%, 13% 올라가야 원금이 회복되거든요. 근데 주식 수가 더 많아지면은 똑같이 10%만 올라도 원금이 회복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5천 원 정도만 회복이 되어도요, 일단 조금 비중을 좀 축소를 많이 좀 해두시고요. 대신에 이 5천 원 넘어가는 흐름이 지난번처럼 막 거래량 폭발하면서 급증하는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매수가까지는 지켜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음 상승의 그 거래량이 좀 중요한 구간이니까, 다만 지금 당장은 어디까지 떨어지고 어디에서 바닥이 잡히고 언제 올라올지는 당장 알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추가 매수라거나 그러진 마시고요. 혹시나 뭐 4,200원 밑으로 내려가는 구간 나오면은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는 손절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나오게 됐을 때는 반등이 가능할 수 있지만 현재 최근에 거래량 없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봤을 때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한 5,000원까지 회복이 됐을 경우에도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요. 손절가도 4,2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 흐름 보시면서 비중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42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매수가 13만 원에 비중 30%입니다. 14만 원 넘게 매수했다가 더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췄습니다. 이 종목 왜 이렇게 부진한 걸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최근에 굉장히 답답한 흐름 몇 개월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가가 11만 8,5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이닉스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이제 실적 발표가 27일 날 이제 나올 텐데요. 네. 실적 발표가 사실 중요하긴 합니다만 실적 발표 말고도 이제 SK 하이닉스의 매출은 어떻게 보면 디램에 거의
의존을 하고 D램과 낸드에 좀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 반도체들의 가격 그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의 수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일단 반도체 이 재고 수준은요 지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고 이 재고라는 게 사실 우리가 인식상 우리가 이제 자영업을 할 때 재고가 많이 쌓이면은 이렇게 보기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큰 기업들, 큰 공장들 같은 경우는 재고를 충분히 쌓고 있어야지 그 기업의 경기가 좋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경기가 좋은 건 맞지만 재고를 못 쌓고 있거든요. 그만큼 매출도 오히려 내기는 오히려 내기 어렵고 지금 나오면은 오히려 공급도 밀려가지고 뒤로 좀 밀려버리는 구간들이 생기는데 주가가 그래서 올라오려면은 시간이 필요한 구간인 건 맞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은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근데 그게 오늘 당장이다라는 것은 지금 다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요. 또 SK 하이닉스가 우리가 또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하진 않잖아요. 뭐 오늘 사가지고 내일 뭐 5% 10% 수익 낸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추가 매수를 어차피 할 생각으로 조금씩 여러 번 쪼개서 나눠 사시는 것을 일단 좀 권유를 좀 드리고 지금 뭐 그렇다고 손절을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이게 또 갈립니다. 내가 또 투자 성향이 SK 하이닉스를 좀 장기적으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딱히 뭐 다른 거 내가 지금 뭐 매수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냥 두시면 되시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다른 것을 투자를 해야 될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나올 것 같아가지고 한번 약간 비중 크게 넣어서 한 3, 4% 먹고 나오려고 했던 거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그냥 지금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가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어요.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 공통된 뭐 상담 내용이니까 일단 지금은 내 투자 성향과 내 포지션에 맞춰서 전략이 다르니까요. 장기적으로는 홀딩 가능하지만 단기적으로 마찬가지로 종목 교체가 좋겠다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시간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유 가능하시지만 단기로 보셨을 경우에는 종목을 교체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82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콤 매수가 9,100원에 비중 15%입니다. 이 종목 앞으로 오를까요? 전망과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코콤은 이제 CCTV 관련주라서 6월 초에 좀 정책 관련해서 기대감이 나오면서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역시 한 차례 급등 나온 다음에는 계속해서 조정 나오고 있고요. 오늘 8,210원, 최근에 계속 또 밀리고 있는 흐름인데 전문가님 이 종목 반등 가능할까요? 그러게요. 아까 미래생명자랑 똑같다고 봅니다. 미래생명자랑 똑같고요. 뭔가 지금 회사가 뭐 실적 잘 낸다지 이런 뉴스 나온다고 해서 올라갈 종목은 아닙니다. 올라갈 종목은 아니고 뭔가 이제 부가적인 이제 뉴스들, 이슈들에 좀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좀 수급이 붙어서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요. 이 종목은 뭐 9,100원이면은 뭐 되게 비싸게 사신 건 아니지만 손절할 타이밍을 좀 놓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지금이 손절할 타이밍이냐라고 봤을 때, 또 지금은 또 손절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미래생명저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앞에서 올라올 때 거래가 한번 크게 나오고요. 거래가 한번 크게 나오고, 그 뒤에 하락할 때 거래가 안 나오고 이게 조금씩 계속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아까 미래생명자한테 말씀드린 게, 뭐 떨어지고 이제 올라올 거라는 것은 한 번에 기대할 수 있지만은, 언제, 어디서, 어느 가격에서 나올지는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나마 우리가 예측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지난번에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이제 6월 3일입니다. 6월 3일 날, 1600만 주 정도 이제 거래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시가 정도, 그때 한 8,100원, 8,200원 정도에서 지금 가격이잖아요. 이 정도에서는 지지받고 또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8,100원 정도 좀 신경 써서 보시고요. 8,100원 이탈 시에는 한 절반 이상 손절한 뒤에 나중에 뭐 한 6,000원, 7,000원에서 뭐 다시 반등 기회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8,100원에는 손절가 좀 잡고 반등 나오면은 9,200-300원에서는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100원 잘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지가 나오게 되면 9,000원 이상에서 매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절반 손절하신 다음에 아래에서 다시 담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상담 진행해 봤고요. 다시 한번 고스에픽 종목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5로 시작하는 5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사진 힌트 뭐 나올 것 같으세요?
채소가 나올까요? 채소 나올 것 같죠? 네. 모두 예상과 달리 제가 뒤에 세 글자에 대한 힌트를 준비했거든요. 네. 자, 사진 힌트 바로 보여주세요. 자, 세 분을 모시고 왔는데 만약에 우리 아이 또는 우리 개 또는 나의 요리나 주방에 문제가 있을 때 이분들이 나타나서 땡땡땡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한글로 번역하면 해법 또는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 힌트 어때요? 갈수록 창의적으로 발전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게 네. 다예요? 일단은 그 첫 번째 뭐 성함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오은영 박사님. 아, 그 네. 케이블 TV에서 이제 그 아기들 한 거 가지고 봤었고. 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모르세요? 그 아는데 안 봤던. 아, 네. 최근에 그 네. 봤던 거 최근에 나오시더라고요. 최근에 나오시고. 맞아요, 맞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분도 워낙에 엄청 유명하시니까. 네. 네. 특히 세 번째 분 이제 백종원님 같은 경우는 골목 식당 프로그램에서 이 단어를 많이 쓰시니까. 아, 그쵸, 그쵸. 저희 그쵸, 단어를 그쵸. 많이 쓰시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단어가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열심히 말하시네. 네,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일단은 점점 뭔가 한 바퀴 더 둘러서 사진 힌트를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 처음에 그 채소 사진 찾았는데 아무래도 이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조금 초딩 같았죠, 그러면. 네. 이게 채소인가 스스로를 이렇게 네. 한탄하면서 다시 찾은 이 힌트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오답이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이용 전문가님한테 완전 스며든 것 같아요. 집에 가 된 것 같은 게 전문가님 안 나오셔도 무조건 여러분들이 음식으로 이제 오답을 주고 계세요. 오소리 감투, 오리 주물럭, 오이 소박이, 오뚜기 컵밥 등등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음식 말고 다른 것도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괜찮으세요? 네. 음식 하실 때 다들 진심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음식 하실 때 가장 맞습니다. 진심이시고 저희가 뭐 금요일 라방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이제 음식 얘기할 때 이 시청자 수도 마찬가지로 음식과 관련된 얘기 나왔을 때 시청자 수가 막 급증하다가요. 아, 그래요? 이제 다시 이제 주식 얘기하려고 하면 또 다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제 오히려 음식 얘기할 때 좀 진심이신데 그래서 이영 전문가님을 좋아하시나 보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따라오시나 보다. 그렇죠? 아, 그럼 저희가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맛있는 얘기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일단 저희 대표님이 조금 더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지만 이제 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럼 하시는 걸로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뭐 방향성 잘 잡고 계시고 다들 뭐 종목은 쉽게 알고 계시니까 네. 도전들 많이 하셔가지고 아까 픽 종목들이 앞으로 수급 들어오는 것들 많이 찾으니까 이제 많이들 도전하시고 문자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요즘에는 뭐 5G 많이 나온다라고 좀 힌트를 좀 드렸긴 하지만은 그 부가적으로도 곳에 픽 종목이 뭐 유난히 좀 파고드는 업종들이 있으니까 오늘 문자 주셔가지고 이렇게 정답이 아니어도 됩니다. 사실 정답은 이제 다 알잖아요. 정답은 네. 다들 아시고 뭐 조금 도전해주시고 뭐 재밌는 오답 있으시면은 그분들도 오답이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5로 시작한 5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점점 2차 힌트는 아예 준비를 안 해오시네요. 저에게 다 맡기시는 것 같은데. 잘하시잖아요. 아, 그래요? 네, 잘하셔서 잘한다고 하면 또 내가 잘하셔서 그래요. 아, 칭찬을 잘해주시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5로 시작한 5가지 글자의 종목, 통신 장비주, 정답과 오답 함께 많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품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 힌트 또 확인해봤고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확인해볼 문자는 51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한세실어 매수가 26,100원의 비중 30%입니다. 매출은 좋은데 계속 하락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5월 달에 최고가가 28,4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좀 초반에 경제재개 수혜주들, 의류주들이 많이 올랐다가 최근엔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전문가님 한세 실업은 이제 계속 하락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좀 주가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계속 하락하는 이유는 뭐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안 사줘서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안 사주는 겁니다. 왜 많이 안 사주냐면은 장 자체가 지금은 우리가 이제 경제 재개 수혜주에 지금 주목하는 시장인들이 아니고요. 지금은 오히려 시장 자체가 뭐 다시 경기가 둔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 재개 수혜주는 오히려 뭐 지난번에 경제가 좋아진다 했을 때 올라왔기 때문에 반대로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매수세가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종목이 지금 현재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요. 종목이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는 매수가가 조금 높은 게 우려되긴 하지만 또 비중도 높은 것도 우려가 되긴 하지만은 지금 좀 버텨보시고 이거를 뭐 매수가까지는 그대로 들고 가셔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한 24,000원, 5,000원 정도 회복이 됐을 때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전체적인 큰 추세를 봤을 때 상승 추세가 맞습니다. 상승 추세 맞고요. 지금은 전체적인 그 채널 하단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당장 뭐 손절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구간 아니고 채널 중단쯤 이 가격이 25,000원이거든요. 이제 이 정도면은 조금 정리 손절이지만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 조금 또 조정 나오면은 또 다시 매수를 해주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한세실업이 뭐 거래량이 예전에 많이 나오고 상승세가 빨리 가긴 했지만은 지금은 그런 구간이 아니고 원래도 그런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호흡 길게 보시고요. 패션 의류주들 지금 뭐 외국인 매수세 많이 나오고 한세실업 마찬가지로 외국인 매수세 많이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이니까요. 일단은 매출 좋은 것들은 당연히 호재입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경기 지금은 재개가 아니고 경기 둔화에 대해서 시장이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에 대해서 시장이 좀 둔해지거나 확진자 수가 조금 잡혀가는 흐름들 나오면은 다시 반등 나오시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실적 괜찮고 충분히 보유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0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휴림 로봇 매수가 1160원에 비중 10%입니다. 주가가 갈 듯 말 듯 하네요.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현재가 1035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60원이시면, 언제 매수를 하셨는지 좀 되신 것 같아요. 좀 기간이. 최근에 한 1150원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전문가님, 이분은 주가 어떻게 좀 전망해 봐야 될까요? 네, 이 갈 듯 말 듯 하는 게 매수가가 올 듯 말 듯 한 거랑 같은 기분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맞아요. 로봇 관련주들이 뭐 과거에 올라온 거 보면은 뭐 이제 LG전자에서 이제 전장이나 로봇 사업 확대한다. 그다음에 국가에서 이 로봇 사업 뭐 투자한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땐 강했지만은 그 뒤로는 딱히 시세가 안 나오거든요. 최근에는 그나마 좀 바닥이랑 아니면 장기적인 뭐 추세적으로는 좀 지지대라고 인식을 해가지고 잠깐 반등이 나오기도 했지만 마찬가지로 그 뒤에 또 거래량 줄어들면서 또 상승 안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개별주들 중에 이런 게 많습니다. 오늘만 해도 벌써 아까 이제 미래생명자원도 있었고요. 코콤도 있었고 지금 휴림로봇까지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비슷하거든요. 올라올 때는 거래량만 빡 힘줘가지고 올라오더니 내려올 때는 거래량 없이 줄줄줄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들은 뭐 계속 지금 오늘만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반등이 나올 수는 있다고 보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아직까지 바닥에 안 잡힌 구간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뭐 거래량 강한 음봉 나왔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도망가야 된다가 맞지만 거래 없이 내려왔을 때에는 조금 더 기회를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대응은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지금 천원 있죠 천원 딱 천원 정도 지난번에 나왔던 지금 여기 최저가가 981원이다 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이 가격이 새롭게 써지는 순간에는 바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정리를 하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매수가까지도 오히려 기다려 보셔도 돼요. 지금 뭐 그 가격 밑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대신에 다음번에 올라오면은 1200원 정도에는 좀 정리를 하고 다시 자리 잡을 필요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지금은 981원이 깨지는지 아니면은 1200원까지 회복되는지 이 두 개 가격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래로는 981원, 위로는 1200원 정도 가격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흐름 보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1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 매수가 2600원에 비중 13%입니다. 계속 내려가는데 언제쯤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휴마시스는 최근에 또 가장 뜨거웠던 진단키트 관련주였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한 27,000원 선까지 올라왔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2-3주가량 조정을 받고 있고 오늘은 18,9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부분 아주 고점에 매수하신 건 아닌데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생길 것 같습니다. 손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렵죠. 진단키트 네. 주주분들의 공통된 이제 고민거리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지금 확진자 수가 이제 늘고 있고 되게 많은 분들이 검사를 좀 하고 있고 지금 검사를 받으러 가면은 앞에 대기자 수가 막 1,000명, 2,000명 기본으로 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뭐 진단키트 관련돼서는 다들 한번 생각해 보실 겁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들을 이제 많이 하시다 보니까 다들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시면은 이제 진단키트를 손에 쥐어주잖아요. 이게 뭐 샘플, 앰플을. 다 이제 일일이 회사까지 읽어보시더라고요. 다들.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거기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고 이런 장비들을 다들 안쪽에 들여져 있기 때문에 봐도 소용이 없지만
일단 그만큼 관심도가 좀 높은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뭐 매수세는 뭐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고요. 시세도 한 번씩은 뭐 2차질만 하면 한 번씩 나오고, 또 저희 뭐 종목 성능도 마찬가지로 이제 안 나오다 싶으면 한 번씩 또 다시 나오는 이런 종목인데, 진단키트는요,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긴 한데, 이번에는 올라오면은 정리를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리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이 남으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셔야 되시고, 그래도 진단키트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니까 5,000원에서 25,000원 온 겁니다. 그런 점도 충분히 인지하시고요. 그래도 지난번보다 거래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정도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은 나올 수 있거든요. 뭐 지금 당장 뭐 신고가를 한 번 더 뚫어도 뭐 물론 이상한 건 아니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그 가능성이 낮아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있었던 16,000원, 17,000원 여기 손잡고 딱 잡고 보시고요. 반등 나오면은 한 23,000원에서 25,000원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가격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단키트 관련주 그리고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가지고 갈수록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분석을 주셨고요. 손절가 16,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3,000원에서 25,000원 정도 드렸으니까요. 흐름 보면서 잘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이렇게 휴마시스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자 골수의 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5로 시작하는 5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종목 오이 솔루션입니다. 네. 오이 솔루션이고요. 일단은 다들 5G라 생각하면은 뭐 쉽게 생각나는 종목들이 있죠. 네. 오이 솔루션, 그다음에 KMW, 에이스테크 이제 가장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뭐 다산 네트워크스를 이제 했잖아요. 지난주에도. 이제 네. 마찬가지로 5G 접종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바닥이 사실 여기서 이제 잡혔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구간 아닙니다. 근데 네. 다만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만 잘해도 내가 오이 솔루션을 바닥에서 잡았다라고 주장은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는 좀 충분히 나쁘지 않다. 그래서 44,400, 오늘 시가 44,400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43,500원이니까 현재 가격대에서 바로 좀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은 이제 하락 추세에서 전환을 할 수 있냐 없냐를 테스트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잡아가지고 앞으로 존버를 하겠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네. 48,000원 정도 오면은 조금 48,000원이면은 지난번에 전고점이거든요. 48,500원 정도에서는 조금 차익 실현해가면서 목표가 잡고 차익 실현해가면서 보시고, 여기가 만약에 바닥이 아니라 그러면은 41,000원이 깨질 겁니다. 그래서 손절가도 41,000원 잡고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매수가는 뭐 현재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48,500원, 손절가는 4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골수의 퀴즈 정답은 오이 솔루션이었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과 앞으로의 주가의 전망 함께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 또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많습니다. 어떤 분들 문자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140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는 이분은 KMW를 보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KMW 오랫동안 마이너스라 힘든 구간인데 정답은 오이 솔루션입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분은 좀 KMW를 보유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도 좀 희망을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분의 앞에 KMW를 지우고 뭐 다른 5G 종목 어떤 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걸로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제 개별 실적에 갑자기 뭐 회사 재무상 안 좋은 것들만 아니면은 바닥 잡히면 다 같이 좀 동반적으로 등락의 차이만 있지 방향성 같기 때문에 아마 KMW는 지금 충분히 갖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이 통신형 비주들 가지고 있으신 분들 함께 잘 이러한 흐름들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은 876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는 오이 냉국이 최고죠. 오이 솔루션 꼭 채택 부탁드려요. 언제나 이데일리와 함께합니다. 이데일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영 전문가님 오이 냉국 좋아하실까요? 모르겠어요. 국물류는 다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한데 냉국 드시는 건 못 본 것 같습니다. 채택될 수 있을지 가서 한번 여쭤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자는 257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이제 상인 전문가님 칭찬인 것 같은데 오 상현님 짱 어때요? 다섯 글자? 마음에 드시나요? 저 끝에 짬인데 짬인지 모르겠어요. 슬쩍이 눈이 좋아가지고 짬이 보이거든요. 네. 일단 오타 얘기는 했는데 일단 칭찬은 감사합니다. 이게 짱인지 아니면 짬이 좀 있다는 건지 모르겠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짱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자에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668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오, 반가워요. 정답 오이솔루션.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방송 쭉 해주세요. 라는 덕담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자, 저희 또 함께 좋은 방송 쭉 만들어야죠. 또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이게 서대문 넘어오는 길이 참 덥더라고요. 많이, 네. 많이 더운데. 네네. 그래도 이게 더위 뚫고 이제 하고 오는 거니까 저도 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월요일마다 열심히 고군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서. 네. 자, 저희가 열심히 앞으로도 좋은 방송 만들어 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쭉 해주시고요. 또 더운 날씨에 건강 또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문자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또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 하단에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와 계시면 매일매일 유용한 정보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찍으셔서 입장해 주시고요.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지난 금요일에 최고치로 마감을 하면서 우리 증시도 출발에는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좀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번 주에는 IPO 대여들의 청약과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 시장 유동성이 좀 걱정되고 있는 장세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FOMC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 투자자들의 관망세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시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그래도 뉴욕 증시의 탄력을 그대로 받으면서 상승 출발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락폭을 빠르게 키워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대부분 저가 수준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0.23% 하락한 3,246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매수로 들어왔다가 하루 만에 매도로 포지셔닝을 바꿨습니다. 현재 환율이 1,152원 선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부담감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 매도폭 빠르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425억 원대 지금 매도 물량 내놓고 있고요. 기관도 함께 1,400억 원이 넘는 물량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개인들만 홀로 3,000억 원 가까운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장 초반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9시 반 구간에서 약간의 출렁임이 있지만 그래도 다시 올려세우려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1060선에서 저항선이 걸린 채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15% 상승한 1057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에서 이 코스닥에서도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다시 기관과 외국인들 이제 모습을 전환하는 모습인데요.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더 거셌습니다. 지금도 현재 853억 원 지금 매도 우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도 265억 원 물량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역시나 코스닥에서도 개인들만 홀로 사자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메타버스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 최근에 가장 탄력이 좋았던 테마주 가운데 하나가 메타버스 관련주인데요. 간밤에 뉴욕에서는 페이스북 CEO가 페이스북을 5년 안에 SNS 기업에서 메타버스 기업으로 사업을 전환시키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또 다시 한번 메타버스 관련주들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내일 맥스트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네, 현재 옵티시스 22%대까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알체라와 덱스터까지도 9%대 상승을 켜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맥스트에 투자한 사실이 부각이 되고 있는 MPC 19%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유안타 증권도 함께 1.6%대 상승을 켜내면서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 오랜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이 올해 안에 비트코인 결제를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아마존에서는 이 가상화폐 관련된 전문가를 구하는 구인 광고를 내면서 지금 현재 아마존 내에서 적용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비트코인이 4,500만 원대로 9% 넘게 급등을 하면서 오랜만에 비트코인 관련된
주가들도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덴트가 16%대 급등세로 가장 큰 탄력을 받고 있고요. 우리 기술 투자호 이지트도 함께 7%대 상승 밝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과 내일 카카오뱅크의 일반 청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공모 첫날부터 매도 리포트가 나오기도 하고 또 일반 관련주들 내에서는 TV가 엇갈리는 등 관련 기대감과 여러 가지 이슈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